언니라고 빨리 갔어요. 어서 오세요. 됐어. 난 이제 사라질게. 우선 한 잔 먹어야겠다. 시원하게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, 여러분들? 뭐야, 이거 뭐 안 갈려? 아, 돌리는 거야? 아, 죄송합니다. 와, 뭔가 야한데? 아, 그냥 짜서 먹을래. 아, 내 스타일 아니야, 이런 거. 난 상남자니까. 소리! 언니 혼자해도 좋아요. 키키키키 리액션 보여주세요. 리액션? 나는 깜찍하게 혼자서 하나 해줄게 내가. 아 이거 혼자 하니까 쪽팔리네 이거. 무에? 아니 리액션 열심히 하는데 오바이트를 하냐? 맛있게 먹어야지. 난 술은 적당히. 그래,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거지만은 술은 말이야 취하려고 먹는 거야. 먹고 뒤지는 거야. 아니야, 인생 뭐 있어. 간상이 왠지 방귀 냄새 심할 상이고 막. 어, 정택님 빙고. 아, 두목이는 오늘 피똥을 하도 싸길래 오늘 그냥 시원하게 쉬라고 했습니다. 피똥 개만 있어. 실내가 안 된다면 혹시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는지 실내인 건 아시는군요. 나 원래 옆에서 두목이 깐죽깐죽 돼야 되는데. 두목아 뭐하니? 이 옆에 내야 빨리 밥 안 갖고 와. 이 옆에 내가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. 가져와 이 옆에 내야. 그냥 물어보지 말고 지금 내 배고프다 몇 번 얘기했어. 빨리 밥 갖고 와. 지금 나 배고프니까. 지금 빈도 가져오고. 누님 이번에 탄산 섭씨 위스키만 아니? 글로 보내려고 그래. 너 안 튀지? 전화? 전화까지? 이렇게까지 해야 돼 누나가? 아 그럼 한번 해볼게. 지금 걸어볼게. 여보세요?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그때 전화 통화 가능하냐고. 좀 목소리 듣고 싶어. 대풍선 배경하다. 저기 뭐야, 어떻게 맛있게 잘 먹고 있나 우리 마누라? 아 맛있죠. 그건 이유는 바로 너야. 미치는 소리야. 뭐야, 10만 원 샀어. 누가 거봐봐 소고기 먹어. 근데 1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갖다 소고기는 못 먹지? 아 그러네. 야 저기 컵라면 먹으려고 육개장. 그것도 사이즈 작은 걸로 먹어. 아 육개장 그 하나밖에 없어. 원 사이즈야. 어 그랬구나. 그거 하나 갖다 나눠. 어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야. 통화 좀 하고 있어. 아, 나는 저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랄까요. 부모 마음이라고 할까? 이게 혼자 유리가 이렇게 방송 없으면 조금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이렇게 컨팅을 합니다. 네. 유리야 끊을게. 밥 먹을게. 맞아. 왜 끊어? 이거 끊었어.
너도? 누나, 나 지금부터 갈게 이제. 오지마. 그러면은 나는 또 노래 다 해야지. 감사합니다. 들어와, 나왔네. 네, 빨리 왔네. 아, 반갑습니다, 친구들. 어, 왔어? 들어와. 원케 최근에 춤을 추나? 뭐야 이게 다? 여기 춤? 얼마나 먹은 거야? 내 맘이지. 네 맘. 얼음 좀 갖다 주면 안 돼? 얼음? 알았어. 아, 나 좀 나도 걱정돼가지고 오지게 짧았지. 알통 봐봐. 어, 오지네. 찐맨 같아. 들어가, 마누라. 이제. 핸드폰만 가져가, 거기. 나도 들으려고. 어, 들으려고, 누나.